그랬더니 또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미모가 출중하시고 또 겁나 성질나네요. 몸매가 또 좋습니다. 아, 자기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수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타이틀곡은 없고. 저는 미련과 달리는 지금 열심히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우 9316님 감사합니다. 구독 계속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슨 노래로 어떻게 지금 활동 중이시죠? 원래 타이틀은 달림인데 그 노래가 네. 조금 느려요. 그래서 행사 때는 미련으로 항상 하고 있어요. 미련이 신나가지고 그걸 밀고 있으니까 네, 조금 빨라서 미련으로 기대가 또 됩니다. 자 미련이라는 곡을요 우리 김수아 가수님 노래로 이렇게 타이틀곡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 갑니다. 가요사 떠난 사람 떠나간 사람 그리워서 애절한 사람 정처 없이 가버린 사람 안 잊어서 미련한 사람 당신은 왜 마지막 남긴 그 말마저 상처를 주나 잡지 마라 기다리지만 생각나도 생각하지 마 정이 가는 세월 당신은 왜 마지막 남긴 그 말마저 상처를 주나 떠난 사람 떠나간 사람 그리워서 애절한 사람 정처 없이 가버린 사람 못 잊어서 미련한 사람 당신은 왜 마지막 남긴 그 말마저 상처를 주나 잡지 마라 기다리지만 생각나도 생각하지 마 둥그름 잡을듯이 정이 가는 세월 당신은 왜 마지막 남긴 그 말마저 상처를 주나 당신은 왜 마지막 남긴 그 말마저 상처를 주나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리고요.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태도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는 돼지이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시고 김수아 가수 미련과 달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 우리 김수아 씨의 노래는 어떤 노래를 준비하시고 맞았나요? 다음은 달림인데요. 본인 노래세요? 네, 사연이 좀 있어요. 사연 있는 노래. 네, 좀 애절한. 아 그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림 노래 더 좋아요. 예, 달림 노래 우리 김수아 노래랍니다. 김수아님 노래 달림 들어보겠습니다.